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6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문화 가족이나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좋은 정보로 평소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 번역이 어려워 힘드셨던 분들에게 성북구 가족센터에서 주관하는 통번역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어, 몽골어를 지원하는 이번 서비스는 가족 간 의사소통부터 학교, 병원 이용 시 통역, 그리고 체류 관련 정보와 임신, 출산, 자녀 양육 관련 정보 제공 등 다문화 가족이 겪었을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방법은 센터로 직접 내방하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서는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도 우리 동네 마을자치 전문가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되는 이번 교육은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성북구민 또는 순수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선착순 15명 내외로 모집합니다. 구글 신청 후 6월 30일 오전 9시까지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3층 교육장으로 오시면 마을활동가로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수강 시 수료증과 향후 마을 지원 그 활동가로서도 우대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1인 가구가 많은데요. 혼자 집에 계실 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안심장비 3종 지원 사업으로 1인 가구들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성북구 거주 1인 가구 여성이나 모자 가정 또는 범죄 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 가구에게 문이 열리거나 닫힐 때를 감지하여 스마트폰으로 전달하는 문 열림 센서, 비당시 경찰서나 지인에게 긴급 연락, 위치 전송 가능한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창문 잠금 장치 등 이렇게 안심 혼세트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6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심의를 통해 전달된다고 합니다. 성북구 내에 거주하는 1인 가구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 선잔재 행자에서 왕비, 공주와 함께 행진하던 취타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취타대란 국가의 큰 행사 시 선두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대보름 행사에서도 궁중 행진 음악인 대취타를 연주하던 긴 행렬이 꽤나 인상 깊었는데요. 성북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각종 문화행사와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성북구립 취타대의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대취타 공연에 관심 있고 악기를 연주하며 1, 2km 행진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6월 24일까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성북구립 취타대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청자 미디어재단에서 건강한 미디어 문화 조성 및 공익 콘텐츠 제작자 발굴을 위한 굿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공모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공모 부문은 영상 콘텐츠 기획안으로 환경보호 및 친환경,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안전 및 국민 행복과 관련한 공익적 주제 등의 공모 주제로 편수 제한 없이 10분가량으로 6월 30일까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익적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번 공모전에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등 세상엔 참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 어떤 차별과 편견 없이 성북구라는 마을 공동체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날들을 조심스럽게 그려봅니다. 지금까지 성북마을뉴스 하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